안녕하세요.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골프 백과사전 프로골퍼 김은정입니다. 추운 계절에 골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린 주변 어프로치일 텐데요. 여름과 달리 봄과 가을에는 그린 주변 잔디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잔디가 많이 없거나 비가 온 뒤 질퍽거리는 상황에 공이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잔디가 많이 없고 타이트한 상황에서의 어프로치는 프로들도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평소 어프로치 하듯이 어드레스를 해준 상태에서 조금씩 바꿔볼게요. 공의 위치는 클럽헤드 정중앙이 아닌 살짝 바깥쪽에 놓아주시고 손목은 세워주세요. 클럽헤드로 말씀을 드리면 힐을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의 위치가 살짝 바깥쪽에 있고 손목을 세워주는 이유는 퍼트하듯이 완만하게 스윙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잔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와 같이 손목의 각도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손목을 콱 눌러치거나 혹은 손목을 들어버려서 탑핑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켜놓고 퍼트하듯이 완만하게 스윙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공하고의 간격을 바꿔볼 건데요. 평소보다 손목을 세웠고 공의 위치도 바깥쪽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공하고 간격은 조금 가깝게 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평소와 같이 어드레스를 한 후에 공의 위치는 살짝 정중앙이 아닌 바깥쪽에 놓아주고 손목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공하고의 간격은 조금 가깝게 서주세요. 자, 이제 퍼터하듯이 완만하게 스윙을 해보면 되는데요. 잔디가 많지 않은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는 긴장되는 상황일 텐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사항들을 명심하고 골프장을 찾는다면 추운 계절에도 멋진 어프로치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